2020년 9월 6일 새벽 4시 39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좀 많이 빠졌어요. 미증시가 좀 폭락이 와서 떨어졌는데, 폭락이 일단 많이 오른 상태에서 빠진 거기 때문에 폭락이라기보다 조정에 가깝습니다. 금요일 날한번더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 증시도 빠질 확률이 높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되는 것처럼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긴 해요. 네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 9월, 10월 정도에 윗꼬리 한번 나와줄 타이밍이었고요. STX 같은 경우는 그 급등하기 하루 전날 살짝 입질이 왔었고, 당일날도 왔었어요. 사실 이때 5,100원대 제가 좀 걸어놨는데, 이때 살짝 그 전날 입질이라고 할건 없는데, 그 전이랑 좀 다른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요날 좀 추매를 하려다가 추매가 3주 빼고는 나머지가 안 됐어요. 예, 추매가 안 돼서 어쨌든 물량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수익 중이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틱스 중공업이 이제 좀 호재성 원래 있었으나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살짝 이슈를 받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으로 보면 엄청나죠. 그래서 STX 중공업만 안 내려간다면 네, 어느 정도 버텨줄 것으로. 원래 여기 5,600원대 지금 넘어갔고, 그다음에 6,000원대 이때 지금 버텨주고 있어요. 이쪽 저는 뭐 장기로 들고 갈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보고 있습니다. 좀더 빠지더라도 단타 구간 나오면 이제 단타 이제 물타기가 아니라 이제 불타기 형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추세는 상승인데, 이 STX랑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차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 보고 보이면 그때 즉각적인 대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16,000원 선까지는 일단 버텨줄 것 같긴 한데, 더 올라가도 사실 이상하진 않습니다. 요즘에 좀 매출 그 분기 보고서 잘 나오고 해서 호재거리도 많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STX 중공업을 따라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STX가 오히려 대장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살짝 입질이 STX에서 먼저 와서 그쪽인 줄 알았는데 STX 중공업이더라고요. 흐름은 일단은 뭐 우상향으로 잡고 있지만, 차트 분석이라고 할건 없고, 그냥, 지켜보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면서 단타 뽑아먹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뽑아먹도록 하겠습니다.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여기가 뭐 대장주가 돼버렸어요. STX가 먼저 입질이 살짝 왔고, STX 중공업이 한 5에서 7%, 4에서 7%인가요? 여기 갑자기 툭! 올라와서 이 지금 윗골이다 싶어서 밑에 여기도 추매를 좀 걸어놨는데 매수는 안 됐어요. 네, 매수 안 됐고 이제 급등이 나왔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물량을 이미 다100 101% 원래 목표량의 1%좀더 있는데, 일단 뭐꽤 많이 수익 중입니다. 네, 평단이 이 정도 되니까. 흐름 자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그린 뉴딜이죠. 뉴딜 쪽으로 좀 엮여서 사람들한테 원래부터 있었으나 이제 좀 알려진 그런 경우라고 볼수 있고, 사실 STX 같은 경우는 PK 밸브 인수가 있었고, 여기는 회사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해가지고 그 저번 주 금요일 날, 저번 주가 아니라 그 전주 금요일 날 이때 그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됐고, 그 이후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요쪽 요때인가 요때 정확히 기억 안 났는데, 요둘 중에 하나가 그때 그 매각 분할 매각이 아니고 분할할 때 맞춰서 급등이 상한가 찍고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요날 그 윗꼬리가 나올 확률 높겠다라고 하루 전날 저 같은 경우는 좀 포착은 하긴 했습니다. 뭐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4,800원대 잘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지금 3,000원 후반대, 그리고 4,000,
4,500원인가요? 네, 4,500원, 4,800, 5,000원 정도. 요 정도 때 이제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때 물렸던 사람들 한 번에 다 털어내야 돼서 거래량이 좀더 터질 텐데 그 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정 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STX랑 STX 중공업은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뭐 굳이 뭐 단타 하시려고 안 하면 좋겠어요. 네. STX 같은 경우는 단타 구간이 보이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보이긴 하는데, 굳이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워낙, 거래량 한번 터지고 빠질 때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다시 제자리 오면 그때 물을 타야 돼서, 네. 어차피 비중도 크고 해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흐름은 예상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HDC 현산에서 거의 뭐 포기 단계에 왔고 지금 4,600원 여기가 단기 매도가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단타 수익 계속 박스권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일단 10주밖에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고요. 아마 현산에서 그 인수 안할것 같아요. 인수 안 하면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것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빠져주면 네, 이 정도까지 빠져주면 혹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예, 더 빠져주면 많이 빠지면 그때 매수 들어가고 올라가면 그냥 10주 가지고 있는 걸로 수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는 네, 방탄 때문에 살짝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BTS가 드디어 빌보드 1위를 했습니다. 빌보드 1위 하고 아마 이트루죠. 이트루도 아마 1위 한번더할것 같아요. 지금 흐름 보니까 1위 한번더할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살짝 반등이 나올 수 있으나 뭐이 정도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시작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키스트가 자회사가 많은데 그 상장은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 상장이 되면 그때 아마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 잘 보셔야 돼요. 네, 잘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만 초반에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푸른기술 대북주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어서 기회 올것 같아요. 10,000원 이하로 오면 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가 키오스크 관련주기도 해서 키오스크 요즘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커피숍도 그렇고 카페나 식당 이런 데도 좀씩 늘어나는 분위기라서 식당 쪽은 안 하는 것 같지만 일단 무슨 역쪽 키오스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키오스크 관련주기도 해서 잘, 요 정도 내려오면, 네, 매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재유비. 매수가를 찍을까 하다가 지금 반등이 살짝 나와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초단기로 봤을 때 이제 매도 시작하는 단계고, 보통 3만 원 이상부터 팔면 되는데, 여기도 매수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경남제약이 생각보다 잘 올라가다가 좀 빠졌어요. 빠지고 다시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장 큰 호재는 BTS가 레모나 광고 모델이라는 거, 빌보드 1위 했으니, 네, 또, 레모나의 또 엄청난 매출의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말고 월봉으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한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2만 5천원, 한 3만 5천원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됩니다. 네. 좀 빠져주면 매수하면 되겠죠. 적어도 한 8,000원 정도까지 올지 모르겠는데. 네. 헬릭 스미스.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요 정도면 매수 좀 들어가도 될것 같긴 한데, 저 헬릭 스미스 월요일 날, 주식 대차 거래 잔소 감소했나 보네요. 네. 좀 많이, 상환했다는 얘기인데, 월요일 날 봐서, 엑스미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랑 이런 거좀 보고 뉴스도 조금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어느 정도 소액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 빠진 정도 빠졌거든요. 네, 좀더 빠질 수도 있겠네요. 더 빠질 수도 있으나 어쨌든 요 정도 버텨줬으면 단기 반등 나오기가 좋아서 일단 소액 일단 어느 정도 들어가고 단타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IHQ 여기가 좀 애매한데
뭐 자리는 괜찮아요. 일단은 상승하는 분위기죠. 네, 좀 꺾이면 다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1300원대가 좋은데, 네, 1300원대는 잘안 오고, 좀 전후 한 1000원 초반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단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건, 그리고 그 외에 뭐 시진핑 방문이나 뭐 이런 것들, 할때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뭐 비중 다 늘려놔서, 네, 그냥 들고 있고요. 이것도 뭐 평당이 요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많이 올라주면 수익 50에서 1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화천기계가 어이 정도. 추매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2,700원 정도, 2,500원 요 정도까지 빠졌을 때좀 들어가 더 들어가 볼까 해요. 일단은 어느 정도 요때 추매를 하긴 했었는데. 3,000원 아래, 그리고 2,500원에서 700원 정도 오면 좀 물량 좀안 실어서 풍력 관련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게 뭐, 재무가 좋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뭐, 한 3,000, 네, 한 3,000원 이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이 최근에 좀 많이 터지기도 해서 중간중간 급등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뭐 유죄가 나오더라도 뭐 1심에 뭐 2심 3심에서 무죄 나올 확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 가지고 계시면 뭐 조국 테마주 나중에 서울시장이나 이럴 때 나올 때 그때 한번 급등 나올 확률 높아요. 네. 덱스터 생각보다 안 빠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4천에서 6천 잡고 있는데 거의 지금 절반 위로 올라와 있죠. 네. 장기로 보면 이 가격 괜찮은 가격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매수하셔도 되는데, 한몇년 걸릴 수도 있어요. 몇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유 많으신 분들은 뭐이 가격도 괜찮으나, 5,000원 아래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은 가격이니까 빠져주면, 그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유메디칼 여기가 뭐 급등도 많이 나오고 네 어느 정도 좀 빠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제법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그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사실 중국 관련 뭐 의료용 로봇이니까 뭐 중국 테마주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일단 한 2, 3개월 정도 또 단타하기 제법 괜찮은 종목입니다. 일단은 네그 저점에서 잡아서 한번 터질 때 이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 개인적으로 2,300원. 네, 이때가 좋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트로메딕이 생각보다 네, 급등이 잘 나왔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흐름 자체 괜찮아 보여요. 여기도 일단 분기 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좀 봐도 될것 같은데 9월 28일 이때 사업 목적을 뭐, 전기 쪽으로 가네요. 네,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배터리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회사들이 좀,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계속 뭐 이런 거 사업 목적 변경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자주 받고 이런 것들은 상장 폐지 나올 확률 높아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참고하시고 단타용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성도 한번 네, 좀 올랐다가 좀 빠져주고 있습니다. 큰뭐 변화는 없고 뭐 거래량도 어느 정도 중간중간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도 단타 형식으로 노리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1,000원 초반대니까 네, 좀 빠져줄 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IG비전 생각보다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네 일단 정말 좋은 가격에 요땐지 요땐지 모르겠지만 요때 좀 매수를 많진 않지만 매수를 해서 일단 수익 중에 있습니다. 뭐 8%인가 11%인가 그런데 생각보다 저랑 좀잘 맞는 종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 크게 매출의 변화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좋아하는 종목은 아닌데 글쎄요 뭐 떨어져도 추매는 안할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일단 뭐 소액인데 소액 오르면 4,000원 위에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윙이푸드가 이제 어느 정도 IR이죠. 기업 설명회 금요일 날 있었어요. 네. 있었고 좀 사업 뭐 다각화도 하고 뭐 푸드나무 쪽이랑도 같이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종목이 좀 늘어났죠. 저닭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요. 1300원대. 뭐좀더 떨어지면 더 사고, 이 정도 때 모아놓으시면 최소한 내년 한 3, 4월 정도 되면, 수익 뭐 제법 나올 확률 높습니다. 그때까지 잘 버티시고 잘 모으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목표보단 조금 많이 넣었는데, 비중을 더 늘려볼 생각이에요. 지금 STX랑 SK중공업이 좀 상승이 좀 커서 여기서 좀 매도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날도 조만간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비중을 좀 높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더 매수할 것 같아요. SN코어가 일단 뭐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요 가격에서 잘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빠질 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좀 빠져주면 그때 매수를 들어갈게요. 아직 올라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단기 상승 나올 것 같은데 한 8,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나 네, 좀 빠져주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한 3, 4% 손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인 HR. 네. 18,000원, 2만 원 요 정도 오면, 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던, 네. 일단 뭐 1차 목표가 겸, 이제 매도해도, 전량 매도해도 이상하지 않은 딱 지점 왔어요. 네. 왔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장기로 보실 분들 아니면 매도, 금요일날 이제 하셨어야 되는 거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대략 한 7천 후반대에서 한만원 사이 요 정도 까지 아직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언택트 관련주들 결제주들이 중간중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결제를 많이 해서 매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무슨 뭐 달콤커피나 뭐 이런 데는 좀 매출이 좀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결제 쪽이 좀 늘어날 거고, 카카오 게임즈 상장할 때그 전후로 해서 한번 한 8,000원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탄력 좀더 받으면 만원 정도 찍고 내려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000원 초반에 한 원래 가지고 있는 비중의 10% 지금 수익 늘어난 거 빼고요. 그 10%만 매도를 한 상태고 6,040원인가 이때 매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꺾이면 이제 매도하겠지만 더 올라가는 느낌이 있으면 추세만 살아 있으면 못해도 한 8,000원에서 만 원. 네, 만 원이 일단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더 올라주기를 기다리면서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괜히 단타 이럴 때 하시면 안 좋습니다. 넥슨 GT 2만 원 한번 또 찍어준 걸로 한네 그죠 2만 원 이때 한번 찍어주고 내려왔다가 몇번더 왔다 갔다 할 확률 높아요. 지금 던파 모바일이 나오게 되면 출시 지금 베타 테스트는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중국 매출이 엄청 좋기 때문에 유저들도 많이 또 모바일로 이식만 잘 되면 매출 엄청날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지금 2000년 3월에 샀으면 거의 뭐 10배 가까운 예, 상승이기 때문에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괜히 단타하다가 물리면 피해 볼수 있습니다. EID 여기가 조금 애매한데 제가 금요일 날 추매를 좀 했습니다. 이때 좀 이때도 좀 추매 좀 했던 것 같고요. 이때 2000 12, 3, 2, 3, 요 정도? 요 정도 때 조금 했고, 금요일 날좀 추매를 좀더 했어요. 요날 좀더 했고, 소액으로 했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200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때 180에서 200 내려오면, 그때는
네, 좀 비중을 좀 많이 높여볼 생각이에요. 지금 예수금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STX 쪽이 좀 수익이 좀잘 나와서 이쪽이 잘 나오고 있어서 일부 정리해서 이쪽으로 EID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리고 뭐 다날 쪽에서도 급등 나오면 빼서 요 구간대 좀 노려보려고 해요. 네. 한국 패키지 여기는 뭐 매도하고 없는데 그냥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용기 그다음에 골판지 관련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또 다른 종목도 제가 또 단타로 또 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은 봤는데 일단 요 종목도 뭐 흐름 자체는 비슷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잘 모르는 종목이라서 네, 어떻게 예상은 일단 안 되는데 이 정도면 뭐 매도해도 되지 않나 싶네요. 네. 뭐 굳이 비중 엄청 키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회사 자체는 괜찮은 회사더라고요. 중간중간 거래량 좀 터지고 있어서 급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재명 관련 테마주기도 해서 좀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네. 전고점 찍을 확률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매수 하지 마시고 3000 초반 네, 이 정도가 좋아요. 네, 그 이하 네, 3000 초반 그 이하 네, 이 정도가 좋습니다. 국일제지가 한번 매수해서 그때 5130원인가 5200원인가 매도했던 것 같은데 요 구간은 이제 계속 반복될 것 같고요. 초단기로 봤을 때 4950에서 요 이하에서 매수해서 5,100원 정도. 좀 높으면 5,200원. 그러니까 요 사이에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데, 5,130원 정도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단기로는 그렇고, 일단 흐름 자체는 좀 빠지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좀 관망하면서 좀더 빠져주는 거를, 한번 본 다음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 안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여기 지금 저항대가 꽤 있기 때문에 안 내려갈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투매 나와서 금방 뚝뚝뚝 떨어지면 그때 이제 매수 찬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3천 후반에서 4천 초반 요 정도까지. 네, 요까지 안 내로 확 내로긴 힘들겠지만 또 투매 나오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내려온다면 VI 걸렸을 때 최소 소액이라도 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악재가 없을 때. 네. CJ 시푸드 네. 좀 빠져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때 사서 좀 너무 지금 와서 보면 너무 낮게 팔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도 뭐 충분한 수익이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 보면 이때가 너무 낮아 보이죠? 네. 빠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깨끗한 나라고 여기도 뭐 탄력 일단 어느 정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하라고 왔을 때 많이 빠져줘야 돼요. 그리고 한동안 좀 조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매수할 타이밍이 나오니까 이것도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JST는 넘어가고 유니온 머티리얼 제가 말씀드렸듯이 끝물이기 때문에 급등 한두 번더 나올 수도 있어요. 윗골이든. 근데 이런 거는 단타 잘 하시는 분들만 네, 하시는 거고 물리신 분들은 저라면 그냥 윗골이 한번 나올 때 무조건 손실 나더라도 이제 정리를 할것 같아요. 4,000원 선에서 제법 잘 버텨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평단 옛날에 요만큼에서 4,000원대 털었기 때문에 뭐이 정도 또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1, 2년 정도 안 보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재선 되면 뭐 급등 한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 SBS 콘텐츠 오브 지금 태형건설로는 지금 거래 정지 상태고 네 여기 뭐 SBS 콘텐츠 오브도 그렇고 IMBC가 뭐 금요일 날 시초에 좀 많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 뭐가 있는지는 살펴보진 않았는데 일단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제작을 일부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예능 드라마도 근데 조만간 다시 시작할 것 같아서 일단 유시민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느 정도 요렇게 한번
네,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잘 봐두면 수익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데 타이밍을 아직 못 잡고 있어요. 네, 혹시라도 네, 이때 좀 매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좀 섣불리 들어가기 힘들어서 안 들어갔습니다. 일단 우정바이오는 다행히 좀 안정화되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제 평당이 여기이기 때문에 요 정도, 네,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제가 그 14,000원, 11,000원 요 정도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더 올라가면 매도하거나 아니면 뭐 2만 원까지는 보고 있었으나 일단 흐름 자체가 그래도 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11,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만 원, 1,950원이죠. 월요일날 아마 좀더떠 빠질 거예요. 빠졌을 때 아마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네, 어느 정도 버텨주다가 아니면 약반등 정도 윗골이 나올 수 있습니다. 11,000원 위에서 네, 매도를 반등 살짝 나올 때 이제 차고 정리할 것 같아요. 수익이 제법 많이 나왔다가 지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수익을 좀 보고 팔았어요. 네, 나름 고점에서 네, 잘 팔았습니다. 이때 판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종 삭제를 안 하고 일단 구경만 네, 하겠습니다. 요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